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서펜트 유지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몹한테 달 때마다 이제 에너지가 다는 형식이잖아요, 그죠? 스타뮬레이터로 이제 보통 유지를 합니다, 그죠? 이제 좀 빨리 달기 위해서 기술을 좀 섞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배원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 달았을 때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채웠냐면은, 일단은 노틸러스라는 스킬을 씁니다. 이유는 이제 노틸러스를 쓰게 되면은 이제 타수가 올라가는데요. 더블 스파이럴하고 스코리 펀치를 이용해서 이게 마나를 채웁니다. 보시다시피 마나가 노틸러스를 쓰고 나면은 마나가 더 많이 찹니다. 이거 원리로 이제 어떻게 어떤 사냥이 가능하냐? 꽉 찼으면 안 됐는데. 한 번만 더 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왜안 떨어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노틸러스 이제 스파이럴이 없을 때는 이게 잘안 차요. 확실히 좀안 차는 게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로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사냥터마다 다르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노틸러스를 쓰고 스파이럴하고 맵 지형만 좋다고 가정하에 치면은, 이게 꽉 채우지 일부러 안 채우고 스킬도 안 쓰고 이렇게 사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무한 사냥이 되긴 해요. 대신 좀 번거롭고 조잡하긴 하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변신을 하게 되잖아요. 변신을 하고 나서 다 쓰면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또 한번 채워주셔야 되는데, 한 방이 남으면 이제 차는 게더 적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딱 쓰면은 이제 에너지가 차거든요. 그죠? 몹이 많으면 더 많이 차겠죠. 이렇게 하면 또꽉 찹니다. 또 에너지를 다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네. 영상이 되게 이상해. 이런 느낌 아닌데. 아주 루즈하고 막. 다시 노틸러스를 들어가게 되면은 다 쓰잖아요. 그럼 이제 다쓴 거예요. 그죠? 없죠, 에너지가. 노틸을 써요. 스파이럴을 이용해서 다시 에너지를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원리로 지금 너무 많이 맞아서 너무 많이 까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런 원리로 이제 유지하면서 일부러 꽉안 채우고 하면은 무한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무한으로 됩니다. 그리고 타임리프라는 스킬이 있으면 딜러스를 다시 초기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에너지가 차죠. 꽉안 채우고 이렇게 사냥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부러 딱 유지만 시켜서 이제 무한으로 돌아가게 해놓는 거죠. 된거 같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스타뮬레이터도 하고 트랜스폼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거 같고, 오차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트랜스폼을 낮게 하면은 원기욕이 세 번이 안 나가요. 원기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에너지 오브라는 스킬이 세번안 나갑니다. 25렙부터 되나? 20렙때부터 되나? 아마 그럴 텐데. 저 같은 경우 마스터에서 강매기님 추천 감사합니다. 지속 시간을 고맙습니다. 늘렸고, 그걸로 인해서 세 번을 쓰니까는 끝나기 전에 이세 번을 쓸수 있게 되더라고요. 코어 강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메인은 이제 드래곤 스트라이크, 피스트 일레이지, 전함 노틸러스가 하하우즈님 될것 추천 같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UDT하고
에너지 블라스터도 더블 스파이럴 했는데 사실상 제 생각으로는 에너지 블라스터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더블 스파이럴도 아닌 것 같아요. 굳이 4개 한다면은 UDT까지 드래곤 스트라이커, 피스트 일레이지, UDT, 노틸러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거 있나요? 또 이해해줄 만한 게 이상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